여러분들은 어느 기억이나 또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많이 좌우한다든지 지배한다든지 그러한 일들은 없으신가요? 트라우마라고 하죠. 이게 조금 깊어지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저는 그 가벼운 트라우마 예를 들자면 제가 그 외국에 나갈 때 보통 음식물을 많이 갖고 가잖아요.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김치, 고추장 이런 것들은 많이 갖고 갑니다. 제가 호주에 처음 들어갔을 때그 김치를 이렇게 가족이 먹고 싶다 그래서 김치를 좀 이렇게 많이 갖고 갔는데 이게 좀 익은 김치를 가지고 갔어요. 그래서 익은 김치를 가지고 가니까 그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 비닐로 아무리 싸도 그 냄새가 좀 심하잖아요. 그래서 그때 갈때 조금 난처하게 그래도 이게 처음 호주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버스를 타고 또 전철을 타고 막 이런 상황에서 냄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약간 불편함을 준그 경험이 있습니다. 뭐그 이후에도 이제 호주 들어갈 때 김치나 뭐 다른 반찬들을 많이 갖고 갔는데 이 코로나 전에 이제 맨 나중에 제가 호주 들어갈 때 김치나 뭐 이런 뭐 반찬 종류를 안 가지고 가고 김뭐 이게 그 마른 반찬 종류 이런 거를 가지고 갔는데 제 인식 속에는 김은 음식으로 생각을 안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물을 갖고 가는 푸드 코너에 이렇게 체크를 안 했어요.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벌금을 그 400불을 호주 달러로 400불을 문그 기억이 있거든요. 아, 그래서 그때는, 그리고 이제 영어를 이렇게 잘하지 못하니까, 막 야단을 막 치고 막 하는데, 호주 경찰이 되게 무서웠어요. 그래서, 아, 다음에 진짜 호주 오기 싫다. 그런 그 생각이 들 정도로,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카드가, 또 이렇게 비자 카드만 해외에서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, 카드가 또잘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호주에 있는 가족이 그 벌금을 물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다행히 가지고 가는 이런 음식물들은 이렇게 다 가지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. 근데 기내에 탑승할 때는 그런 거를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되고 체크할 부분을 잘그 정신을 차려서 체킹을 잘 해야 된다는 거를 또 알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로밍이나 이런 걸안 해갖고 가면 인터넷이 안 되거나 막 이러면 통화가 안 되고 그러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우리는 이제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경우가 아니니까 간단한 뭐 사먹는 건 되겠는데 이거를 딱 걸려서 막 물건을 뒤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, 진짜 다음에 이제 호주 오면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는 그 작은 트라우마가 됐던 것 같아요. 이 일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삶 속에서 있었던 그런 트라우마들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그 사람을 만날 때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거를 저도 느낍니다. 그래서 저에게 안 좋은 기억을 주었던 그 인상의 사람이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, 아,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박혀 있는 그 저를 발견을 했어요. 그래서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저런 유형의 저런 사람들은 아마 이런 행동이 나올 거야.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그 잘못된 버릇이 생긴 거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. 그래서 잘못된 트라우마, 잘못된 기억들을 내가 인지를 하고, 그리고 내가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. 그리고 또, 저 같은 경우에는, 만약에 외국에 나갈 때, 이제는 다시는 반찬을 안 갖고 나갈 거야. 이런 거보다는 또 갖고 나가서 잘 체크하는, 섬세한 그러한 걸로 하면, 그게 통과가 되니까. 그렇게, 다시, 자기가 좀, 힘들어하는 부분에 이렇게 접근해서, 자기 자신을 조금 이렇게 바꾸어가는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.
그리고 이제 자기 뭐 전쟁에 참여해서 안 좋은 기억이라든지 또안 좋은 기억이 나에게 있다면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위로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이나 저는 뭐든지 잘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능력을, 그러한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보유하고 있고, 나 자신도 위로를 할수 있고,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, 그런 작고 큰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방해된다든지 힘들다든지 그러면,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한 그 환경과 어려움을 잘 뛰어넘어서 극복하고 또 새로운 인생,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과 저의 삶을 또 함께 응원하고 또 화이팅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